제3회 첨단 센서 포럼이 ICC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 연구소의 2019년 센서 지원 정책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첨단 센서 산업 중심지 대전을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논의하는 패널 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전 첨단 센서 포럼은 2017년에 창단됐으며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과 센서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센서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요소 기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첨단 센서 산업에서 저희 나라는 겨우 2%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첨단 센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에 모여있는 각종 그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우리나라의 첨단 센서 산업에 요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 대전 첨단 센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